안녕하세요. 라이크스 인망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루프트한자에 관련된 Q&A로 해서 제 영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네, 여러분 그 루프트한자에 관련된 것 중에 궁금한 것 올려주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또 죄송스럽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 대답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벌써 만들었던 그 영상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서 이런 질문은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 그 해결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는 또 연봉에 관련된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직업마다 연봉이 다르기도 하고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그 연봉이 올라가게, 월급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 다른 동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번 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루프트한자 관련된 비디오를 만들 때마다 이 이야기는 항상 하는데 저는 루프트한자의 한국인 채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면접관님들과 이 한국인 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 적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관련이 없고 제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뿐이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10가지 질문 읽어보고요. 여러분께 하나씩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루프트한자가 따로 한국 사람을 언제 뽑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한국인 승무원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만둔다든지 이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인의 승무원이 확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회사에서 아 이때쯤이면 한국 승무원을 뽑아야 되겠다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땐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정도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용을 할 때마다 또 뽑는 숫자가 좀 달라요. 어떨 때는 20명, 어떨 때는 10명, 어떨 때는 40명 정도 이렇게 매번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이 티오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때그때마다 다르답니다. 그리고 루프트한자가 원하는 그 인재상은요. 제 생각으로는요. 이제 한국인 승무원은 한국 그 패센저, 그러니까 한국 그 승객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무 한국적이면 또 인터내셔널하게 독일 크루들과 함께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뭐 한국 사람을 케어를 잘 하지만 또 인터내셔널하게 독일 크루들과 잘 어울려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독일 동료, 그리고 그좀그 해외 외국인 그 승객들과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또 영어 실력이 또 어느 정도 뒷받침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는 이제 4년제를 졸업하시면 누구나 응시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한국인 승무원들 중에서 30불 넘어서 그 입사를 하신 분들도 계신답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 기혼자가 입사를 하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드물답니다. 근데 그거는요,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 기혼자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기혼자보다는 미혼자의 그 지원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이렇게 제가 본 통계적인 거로밖에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저희 회사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인 그 사이에서는요, 직급의 차이가 없답니다. 대신에 이제 한국으로 비행을 갈 때 한국인 승무원이 3명, 4명, 때로는 2명이 타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시니어리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포지션을 먼저 가져가냐는 정해져요. 그러니까는 오래 일하신 분이 먼저 그 일하는 그 비행기의 포지션을 고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아니면은 월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 일하신 분들이 좀 더 월급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내기들은 당연히 월급이 이제 맨 처음 월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무장이나 부사무장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 한국인 리저널 크루는 사무장이나 부사무장이 되실 수 없어요. 만약에 이런 직급까지 올라가시고 싶으시면 그 저희 회사에서 있는 시험을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멀 크루로 이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을 쌓고 그런 직급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네, 저희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면 3개월 동안 이제 그 트레이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3개월 동안에는 회사에서 기숙사를, 그러니까 호텔을 제공해 줍니다. 네, 3개월이 지나면요, 바로 비행을 하셔야 되고, 비행을 하시게 되는 그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내가 내 자비를 가지고 그 주거 비용을 감당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여러분의 주거 비용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의 월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서 월급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독일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세금에 관련된 게 궁금하시면요, 제가 이제 또 영상에 독일 세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 일을 한다고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무조건 막 40% 50%씩 내는 건 아니고요. 월급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정도는 네, 달라지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거는요, 저희가 직접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 회사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요, 3년 동안 이제는 무조건 한국과 독일만 왔다 갔다 하는 리저널 크루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3년이 조금 되기 전 아니면 조금 지난 후에 독일어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독일어 시험의 그 수준은요, B1에서 B2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이제 보통의 크루로 바뀔 수 있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네, 전세기 노선을 타게 되시고요. 근데 그 만약에 독일어를 여러분께서 못하시는 분이라면 B1에서 B2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 정도의 수준은요, 독일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 독일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회화 실력입니다. 네, 회화 실력이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대학을 가실 때 있잖아요, 독일에서요. 만약에 여기에서 예술 쪽이나 뭐 약간 그러니까 굳이 언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과 같은 거 있죠. 뭐 음악 뭐 이런 것들, 그런 데는 B2의 수준으로, 독일어 수준으로도 입학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B1에서 B2의 수준은요, 꽤 높은 수준이고요. 네, 실생활에서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제 독일 크루로, 그러니까 독일의 노멀 크루처럼 이렇게 일하는 걸로 계약을 바꾸시게 되면 여러분과 함께 일할 사람들은
대부분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외국인이 간간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 외국인들도 독일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편하게 그렇게 일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독일어 수준이 시험상 B1, B2가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서 내가 아무 문제 없이 그런 수준의 B1, B2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약간 추가적인 질문으로 저도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렇게 노멀하게 일을 하게 되면 그 외국인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아니면 거의 독일 사람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앞에도 조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루프트한자의 대부분의 승무원들은 독일 사람 이고요. 그리고 간간이 뭐 오스트리아 사람 아니면은 스위스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독일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자 승무원들 저희 회사에 한국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총 지금 100명 정도 되는데요. 남자 승무원들 분들이 한 10명이나 조금 넘으시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총 비율의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 남자분들을 그만큼만 뽑아야지 그래서 그런 것 같진 않고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이 지원하는 그 비율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남성 그 승무원들을 보면요 그 되게 개인차도 많아요. 개인차도 많고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남자분들께서도 그냥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서비스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또 여행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일이다 보니까 또 체력적으로 튼튼해야 되고 또 그리고 독일 크루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구비하신 분이라면 특별히 남성 승무원한테는 바란다 이런 인재상은 없는 것 같아요. 루프트한자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직업에 여러분들이 잘 맞으신다면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아까 뭐 에미레이트나 카타르나 뭐 다른 항공사들에서 일을 하시다가 당연히 저희 회사로 옮기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경력은 옮겨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면 처음부터 제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다시 네, 올라가셔야 돼요. 네, 저희 회사 그 유니폼은요 종류가 좀 다양해요. 원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라우스, 스커트, 그리고 블라우스에 바지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조끼도 있고요. 그래서 조끼, 자켓은 당연히 있고 근데 이 모든 그 유니폼은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스카프도 종류가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스카프의 종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 특히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바지 입으셔도 돼요. 본인이 원하시면 입으셔도 되고 그리고 그 또 저희 그 블레이저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좀 몸에 붙는 블레이저가 있고 그건 약간 좀 얇은 소재로 되어 있어서 한 봄, 가을에 입기 좋고요. 그리고 한겨울에는 굉장히 두꺼운 방한용 블레이저, 코트라고 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는 추우니까 좀 두꺼운 걸 입어야지 그럼 두꺼운 걸 입으면 되고요. 얇은 거 입어야지 그럼 얇은 거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또 모자가 있는데요. 이 모자도 쓰고 싶은 사람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유니폼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저희 유니폼이 그렇게 막
세련되고 예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 색깔이 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서비스를 하다가 뭐가 튀어도, 아니면은 특히 여성분들 그 날 있잖아요, 생리주기가 오면은 약간 그 생리대가 비칠까봐 바지를 못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하세요. 아니면은 색깔이 너무 연하면 혹시 이게 새서 비칠까봐, 이런 위험이 하나도 없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유니폼 착용은 정말 자기 자신이 생각해서 자기 자신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걸로 입으시면 돼요. 네, 흉터랑 문신. 일단 문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럽에는 문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문신이요, 내가 유니폼을 입었을 때 그 나오게 되면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회사 규정으로 안 되고요. 근데 또 반면에 저희는 유니폼이 뭐 반팔도 있고 긴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니폼 안에서 내 문신이 보이지 않으면 어디다 여기 등에다가 용문신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흉터는요, 흉터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흉터가 뭐 제 얼굴에도 여기 이렇게 흉터가 있거든요. 약간 있는데 뭐 자세히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제가 팔 뒤꿈치에도 옛날에 조금 넘어져가지고 어렸을 때 약간 이렇게 살이 약간 부풀어 오르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뭐 일단 면접시에 확인하지도 않고요. 그런 게 있다고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일을 못한다? 요거는 그 독일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내가 너무나 심한 뭐 화상 상처다, 아니면 정말 남들이 봤을 때 너무 놀랄만한 그런 그 상처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한 질문은 파트타임에 관한 거예요. 왜냐면 파트타임 제도가 저희 회사가 다른 그 항공사와 비교했을 때 좀 특별한 그런 회사의 대우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말 그 모양의 파트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 그 리저널 크루가 할 수 있는 파트타임제는 조금 제한이 있답니다. 왜냐면 어차피 한 달에 세 번밖에 비행을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풀타임을 일을 하면 이거를 정말 25%까지 자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50% 파트타임부터 100% 파트타임, 그러니까 풀타임 그 사이 정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파트타임을 하시는데, 이제 50%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50%라 함은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그 독일 크루라고 하면 50%라 함은 그 한 달에 50%만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달, 그러니까 총 12개월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반으로 나눠서 반 개월은, 그러니까 6개월은 이제 일을 하고 6개월은 일을 안 하고, 이런 시스템도 있어요. 근데 저희 한국 크루, 리저널 크루가 할 수 있는 50% 파트타임은 세 달 일하고 세 달 놀고, 세 달 일하고 세 달 놀고 하는 그런, 네, 그런 모양새가 있고요. 그런 파트타임이 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파트타임은 70%예요, 여러분. 70%는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비행을 하면은 이제 저의 그 비행 시간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80%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80%라 함은 이거는 한 달에 80%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12개월 중에 80%라 함은 여러분 두 달인가요? 두 달? 뭐 두 달 아니 조금 넘게? 하여튼 그렇게 몰아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은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뭐 7월이면 7월, 12월이면 12월,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90% 파트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달이 90%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두 번 반 정도 비행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그냥 매달은 100% 일하고 싶지만 그 1년 중에 한 달은 쉬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90%로 돌려가지고 한 달에 한 달 정도 쉬는 걸로 그렇게도 바꾸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말 파트타임이 다양한 편이랍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내 구미에 맞게, 내 사정에 맞게 그렇게 파트타임을 골라 쓰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봐 주신 Q&A 였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너무 이렇게 정성스럽게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다 답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이 영상 아래 링크에 제가 그동안 승무원, 그러니까 저희 회사와 관련돼서 올렸던 그 영상들을 쭉 링크로 달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질문에 제가 답을 안 해줬다면은 그 비디오 안에 그 내용이 있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링크를 한번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면접과 관련해서 여러분 뭐 면접 영어라든지 아니면 면접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거는 제가 한번 더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그것만 모아가지고 여러분께 네,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비디오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 드렸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